오늘은 고학년 이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의 이민신청자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유학생, 의사, 간호원들이 임시 방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에 이민법이 변경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민법을 개정한 다음에 한국에서 많은 이민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미군과 국제 결혼해서 온 그 국제 결혼 부인들의 가족들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국제 결혼 가족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해왔습니다. 1967년에 캐나다에서는 이민법의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위, 또 직업 경력, 또 영어 실력 이러한 것에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위, 직업 경력, 영어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그 점수를 내어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캐나다에 이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인트 시스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의 학위와 직업 경험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아주 심했는데 제가 왔을 때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국에서 조금 어떻게 나이에 비해서 사회 진출이 빨라는 편인데 대학 갓 졸업해서 고등학교 선생 2년을 하다가 2년 후에는 대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대학교 조교수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가령 의과대학 졸업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은 저를 대단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6년 의과대학을 해가지고 어제 겨우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니까 또 인턴을 해야 되고 레지던트를 해야 되고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자기네들은 조교수 되려고 하면 그거는 아주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까 형편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천지가 뒤바뀌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의사라고 해서 병원마다에서 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의사 행세를 했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고학을 할 때 한국에서 경력을 다 이야기해도 아무도 눈도 깜짝도 하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학을 할 때 그냥 마귀를 하면서 지났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고용주들은 캐나다도 비슷하겠지만은 이제 백인 사회의 고용주들은 동양인들의 옛날 자기 나라에서의 경력을 별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후에 정책이 바뀌어서 가족관계 이민보다 고학력의 이민을 우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미국에 온 이민을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대학 졸업생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이민법이 변경이 되고 온 국제결혼 관계의 가족들, 친척들의 이민 수준에 비하면은 아주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노인들은 소학교도 안 나온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학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5년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의 50% 이상이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들은 대부분이 고학력자입니다. 또 다른 20%는 다른 종류의 가족관계를 입니다. 14%는 취직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14%는 피난민들인데 이 피난민들도 고학력 사람들입니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은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대학 졸업생들 이민들이 70%나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온 이민은 유럽으로 간 이민들 만큼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캐나다보다는 뒤집니다. 미국의 26개 주에서는 이민들이 미국인보다도 더 많이 교육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학년 이민 중에서 5분지 1은 불법 이민입니다. 요사이는 불법 이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학력 이민 중에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민 중에도 약 3분지 1은 고학년 사람들입니다. 피난민도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피란 오는 길을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또 미국에 오는 이민들도 대학 이상의 졸업생들이 대학 졸업생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